저희가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선배님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게 기숙사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가깝죠. 저 기숙사 저 문구 보니까 약간 옛날에 네. 군대 생각나고 네. 그렇죠. 계속 저 군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쪽으로? 근데 엄청 깔끔한데요? 저희가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여기 텔레비는 왜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신 회장님께서 저희 또 임직원들을 위한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엘리베이터에서 향수 냄새 나. 1층부터 4층은 다 기숙사 네, 방이고요. 지하 1층이랑 지하 2층에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래하실 때 남녀가 나뉉어 있어요. 되게 민망할 일 없게. 자, 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여자 세탁실. 아, 그러면 이쪽을 찍을까요? 네. 남자 세탁실에 들어가신다고요? 야, 세탁기도 이제 LG, 건조기도 네. LG. 이쪽에 보시면은 오, 당구대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네. 여기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평소 헬스장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옛날 생각난다 진짜 당구대. 이거 당구장이 네? 있지만 큐대가 없어요. 큐대가 없어요. 아 저희 큐대나 당구 공 필요하시면 또 사감실에 연락하시면 바로 사감실 있어요? 네. 아 기숙사 늦게 들어오면 혼나고 이런 거 있나요? 아 저희 통금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을 보러 가실게요. 방 이쪽이에요? 네 방 여기에요. 네. 지하인가요? 아 지하인데 지하가 아닌 지하예요. 여기가 네. 지하인데 어떻게 지하가 아닌 지하죠? 근데 밖을 보시면은 지하가 아니라 다 이렇게 뚫려 있는 네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지 붙여놓은 거 아닌가요? 아 여긴가요? 네. 들어가도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깔끔해요 이렇게. 2인 1실. 이야 누가 봐도 어제 급하게 정리한 티가. 바디필로 예쁘게 올려져 있는. 저희 베란다도 다 방마다 있고. 지하이지만 밖을 보면 지하가 오 그러네. 그렇죠. 사실상 1층이에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장실 따로 딸려 있고요. 냉장고랑 옷장도 있습니다. 룸메이트 분은 혹시 어디 계시죠? 룸메이트 지금 출근했는데 네. 제가 잠깐 불러오겠습니다. 출근했는데 부른다. 자 기숙사를 이제 다 봤죠? 네. 이제 일하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희씨! 누구시죠? 아, 제 룸메입니다. 아, 룸메가 네. 마침 딱 눈앞에 네. 있었어요. 두 분 같이 사시는 소감이 어떻죠? 너무 잘 맞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일해보신 지 얼마 안 됐죠? 3월에 입사해서 이제 6개월 입사. 정도 됐어요. 어때요? 직접 일해보니까? 선배님들 너무 잘해주시고요. 일도 되게 잘 맞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네. 그래도 D&O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기숙사 같이 사는 동기들이나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이 막 아직 친한 사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자, 저분이신 것 같은데? 프론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레저 사업부 곤지암 리조트 객실팀 직원 최현석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이 프론트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들고 오신 게 오늘 제 유니폼인가요? 오늘 유니폼입니다. 오늘 입고 근무하실 근무 복장이고요. 이 기본적인 체크인 예약권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고객이 객실 키를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문의사항이라든지 뭐 클레임이나 컴플레인 같은 것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에서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중요하죠. 겨울 시즌에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스킵하러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럴 때 영어를 못하면 응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사하실 때 그러면 보통 언어 역량을 좀 보겠어요? 그렇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잘 못해요. 그럼 응대 어떻게 하시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S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사내 강사 교육을 해서 언어라든지 기술 자격증을 얻는데 금액은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스케줄도 조정을 해주고요. 회사 차원에서 되게 배려를 해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거 보면은 네. 의적 없이 계속 네. 서 계신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진행을 해서 끝날 때 되면 다들 녹초되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근데 평일에는 그래도 인원씩 교대하니까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약하는 시스템인가 봐요? 네, 스마트원 시스템이고요. 오늘 입실하실 고객님은 61실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인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옛날 그 생각나네. 제가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고객이 오시면 무섭더라고요. 아, 안 왔으면 하고. 어딘 것 같은데? 스퀘어하우스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곤지암요트 스포츠 시설팀 우현규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니까 스퀘어하우스라고 써 있는데. 네네네. 지금 뭐 영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영업 중이지 않고 화이트 시즌이 되면은 여기가 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매표소 그리고 뭐 접수처, 렌탈, 식음 시설까지 다 같이 있는 하우스. 아, 그럼 오늘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제 파트가 스키 운영 파트다 보니까 네. 스키 운영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 잠깐 하고 네. 페트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도. 여기 뭐죠? 여기가 원래는 세미나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교육하기 위해 잠깐 동안 사용할 공간. 이게 페트롤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품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것보다 되게 많은데 일부만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아, 페트롤이라고 하면은 스키장에서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네네. 하죠.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뭐 이제 부상 당한 네. 고객님 후송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삼각권이라는 이제 용품이거든요. 고객님들이 팔을 다치거나 뭐 이랬을 때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고정해주는 그런 물품들. 아. 그리고 이게 이걸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옛날 뭐 군대에서 배웠던 부목. 아. 네, 부목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여름에는 스키를 안 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즌은 뭐예요? 지금 같은 시즌은 사실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어트랙션 관리. 지금 저희가 루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공원, 축구장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설물들 관리하면서 그린 시즌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는 조금 여유 있는 시기를 좀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막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녀보시니까 어떤 장점이 또 있어요? 저희 복지 중에 화이트 시즌에 직원들 무료로 스키를 탈 수 있는 쿠폰 형식 이게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인포멀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팀에서 만들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동아리 같은 느낌? 레저 사업부에는 야구 보멀이 존재하고 일단 리조트에 오시면은 놀거리가 많다. 루지, 게임 캠프, 정상, 곤돌라, 하늘공원 여기저기서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긴 리조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긴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예비군 훈련장 같이 와 미쳤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팀 주임 이승화라고 합니다. 충성! 충성!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곤지암 리조트에 이제 겨울철에는 슬로프라고 왼쪽부터 최고급 상급 코스 가운데는 이제 하계신의 루지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들 있는데 잡초대로 그냥 싹 밀고 하는 건가요 겨울에? 지금부터 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 봐요 풀들이. 밀어도 뒤로 돌아보면 다시 풀 자라 있고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군대인데요? 여기 또 놀이터도 있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이제 이쪽에서 고기 파티도 하시고 간략하게 놀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실 한번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한번. 자, 좋습니다.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가고 위에 네. 작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고 위에 올라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성. 여기 올라가는데 좀 경사가 있어서 그래요? 올라오실 때 조심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에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오신 데는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 중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높은 타워들은 일일이 이제 저희가 날마다 올라가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직접 올라가신다고요?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오면 영업하기 이전에 여기에 보이는 타이어들을 다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여기 보이는 벨트, 마모 상태 이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새 타이어인데요? 네, 저희는 2년마다 다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도 지금 리조트 내에서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가지고 이제 운행 중일 때는 망치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타이어에 온도 측정을 하여서 이상 온도가 나올 경우에는 네. 안에 베어링이나 이렇게 기계적인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운행 중일 때도 틈틈이? 네.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실내에서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항상 더울 때
뜨겁게 일하고 추울 때 시원하게 일하는 현장입니다, 저희는. 야,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있고요. 고소공포증이나 더위, 추위에 좀 약한 분들은 좀 오시면 많이 힘들 수 있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하남자는 조금 어떤 거요? 하남자라고 이제 상남자 말고 이제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네. 야, 엄청 오래되셨네요. 남아있는 이유가 또 그만큼 좋은 회사라서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회사와 다르게 기계 장비들이 최신식이어서 정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신의 장비를 만지는 게 최고의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트랙션이 들어올 때마다 그 장비를 만지고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또 팀워크도 괜찮죠? 네. 저희 부서는 두레라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돌아가셨을 때 상중일 때 직접 두 명 정도 가가지고 상 발인까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정말 가족같이. 나이대도 다 비슷한 연령대여가지고 뭐 친구처럼 지내는데 한편으로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한 분 다 내려가신 다음에 내려가신 게 나을까요? 야, 그거 뭘 그 바들바들 떠냐. 자, 야, 저 형 봐봐. 앞으로 내려오시잖아, 이렇게. 야, 드디어 끝났어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직무를 경험해보셨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 DNO 기분이 어떠셨나요? 보통 회사가 아니다. 이 DNO가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요? 서비스 직무의 경우에는 상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 인턴으로 입사를 하셔서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신 분, 그리고 고객분들께 항상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환대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DNO로 오세요! 오세요!